예, 패싱 디미니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다이어토닉 코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그 패싱 디미니시 코드라는 거는 이 사이사이에 그 반음 위로 들어가서 그 얘네들을 반음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시킬 수 있는 예, 그런 게그 패싱 디미니시 코드입니다. 그래서 C메이저 7이면은 그 위에 반음 위에 디미니시 7 코드인 C샵 디미니시 7 코드가 들어갔죠.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네들은 반음 타이니까 빼고. 예, 원래 그이 패싱 디미니시 코드에 사용되는 이 디미니시 7의 정체는 그 도미넌트 7의 플랫 9 코드거든요. 장삼도 아래에 있는. 예, 그렇기 때문에 예,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이 패싱 디미니시에서는 그뭐이 C샵의 디미니시 그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 도미노트 7에서 그 플랫 9이 들어간 텐션의 스케일을 예,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하모닉 마이너 픽스 빌로우랑 그 얼터드 스케일이랑 예. 그 패싱 디미니시에는 뭐 상행이나 하행 모두 예,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패싱 디미니시의 사용법을 그두 번째로 알아보면은 그 클리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 2.5에서 예,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 2.5가 있죠. 그 2.5가 있을 때이그 5를 보고 베이스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예, A부터 해서 A G플랫, G 이런 식으로 반음 진행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.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클리셰를 이용한 건데요. 2-5가 있을 때 그냥 임의로 베이스를 지정해서 이렇게 반음으로 진행을 시켜둘 수가 있겠죠. C, C샵, D 그 다음에 이 C샵 D에서 그 앞에 뭐 G7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, B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역시 얘네들이 계속 C, 도, 도샵, 레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. 자, 요거를 역시 G7을 보고 시작을 한다면은 예, 반음이 솔, 라, 라샵, 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베이스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토닉 디미시라는 게 있는데요. 이 토닉 디미시는 뭐냐면은 그 마침골에서 그 서스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디미시 7을 한번더 사용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2-5-1에서 그원 전에 디미시 7 코드를 한번 넣고 좀 느려준 다음에 끝내주기. 이게 토닉 디미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디미시 7 코드는 그 도미넌트 7의 플랫 9 코드가 원래 정체라고 했잖아요. 요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도미넌트 7 플랫 9의 대륙 코드는 A 플랫 디미시 7의 G 베이스인데 요거를 이제 쉽게 생각을 하려면은 그이 코드의 반음 위에 있는 디미니시 7의 베이스는 원래 코드를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디미니시 7 코드 같은 경우에는 4개가 한 세트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떤 걸로 이름을 바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은 그 G7 코드가 나왔을 때그 반음 위에 있는 디미니시 7 네, 뭐 아르페지오나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싱 디미니시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